2년 넘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는 사진작가 김용갑 씨. 3년 전 그는 비만 체형이었다. 최고 많이 나갔을 때는 한 96kg까지 나갔었고 지금은 이제 한 26kg 정도 감량해서 한 2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죠. 어려서부터 뚱뚱한 편이었던 김용갑 씨. 성인이 돼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거의 없다. 황제 다이어트도 있고요. 아니면 레몬 디톡스라는 뭐 다이어트도 있고 무리한 운동을 하고 또 극단적인 이제 식단 조절을 통해서 체중 감량에는 성공을 했었는데 사실 그걸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중간에 또 그만두니까 오히려 요요 현상 때문에 살이 더 많이 찌기도 했었었죠. 저녁 식사는 되도록 간단히 먹고 아침과 점심은 마음껏 먹는다. 김용갑 씨가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선택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사실 단계별로 시작을 했어요. 갑자기 이제 딱 끊어버리면 누구나 다 힘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술을 한 일주일 동안 끊었고 술을 안 먹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야식을 안 먹게 되고 야식을 안 먹으니까 오히려 그 살이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. 재미가 들리잖아요.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게 보이니까 아, 그럼 7시 이후에 먹지 말아보자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됐죠. 요즘엔 취미로 무에타이를 배우기 시작했다.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재밌어졌다. 밤엔 깊은 잠을 자게 됐고 낮에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좋다는 김용갑 씨.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일상의 리듬에 맞춘 생활 방법이 됐다. 가장 좋은 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침에 마음껏. 그다음에 오후 시간대에 자유시간이 생기는 건 나만의 스타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2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요. 아마 이걸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 꾸준히 계속될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12시간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하루 리듬에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먹기 시작해서 이제 해질 때까지 먹고 밤에는 이제 쉬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그 우리 몸에 익은 진화상에서 익은 그 패턴에 맞추는 거죠. 네, 그래서 생체 리듬에 맞추는 다이어트.